여기는 탄천 먹거리인데요. 여기 별이가 뭘 먹고 싶다 그랬죠? 아이스크림. 네, 여기 카드 있어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훈제 닭꼬치 먹고 싶어요. 자, 별이가 여기 맨날 밀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했어요. 오, 키가 달까요? 안 달까요? 빨리 주문을 해보세요. 어, 키가 닿네. 어떻게 닿죠? 자, 여기는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잘 꾸며놨더니 이렇게 잘 쉬고 가요, 이제. 왜냐면 그늘도 적당히 있고, 먹거리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약간 점심이 아침을 너무 빨리, 늦게 먹어서 지금 가다가 애매하게 도착할 것 같아서 미리 간식으로 닭꼬치를 먹으려 합니다. 네, 이렇게 먹거리가 중간에 있으니까 참 좋네요. 별이야, 아이스크림 왔는데 빨리 와. 빨리. 어디 갔다 왔어? 우와, 아저씨가 허리를 많이 굽혀주셨네요. 자, 맛을. 빨대 꼽아야 된대요. 위에서부터. 빨대 아니에요? 아. 맛있겠지. 자, 맛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맛 평가. 어떤가요? 맛있네요. 저도 한번 한 입. 내가 제일 아끼는 거. 한 번만 조금만 주세요. 아세요? 조금만. 우유 맛이 아주 강해서 맛있군요. 자, 이제는 뭐가 나오죠? 우리의 점심이 될 닭꼬치. 자, 앉아서 드세요. 네, 저는 닭꼬치를 가지고 갈게요. 자, 그동안 여기 정비소도 있네요. 가까이 찍어드릴게요. 저기 정비소, 빵꾸가 나거나 자전거 이상이 생기면 저기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커요. 중간에 휴식만 할 수 있는 거라 자전거를 탈 수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참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자, 지금 이제 잠깐 10분. 아! 와, 떨어졌대요. 역시 별이가 사고를 일으켰네요. 오, 역시 별이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일으켜요. 아직 어린 나이가 느껴지네요. 역시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떨어뜨렸어요? 여기다가. 예? 아니, 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세워야지만 안 떨어지는 걸 몰랐어요?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이것 봐. 역시. 다시 하나 다시 줄게.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역시, 사실 별이가 구토정주를 했던 것도 제가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혼자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별이 표정. 아이고. 이거를 옆으로 쓰러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드디어 교육 받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혼자서 먹으려고. 또 흘릴 거예요? 와, 아저씨께서 치워주시고 다시 주시고.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전 다시 안 사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저씨께서 선심으로 이렇게 또 하나 한 번 더 주셨네요. 별이가 이게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는데 과연 소중한 자전거일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놓는 자전거일까요? 그럼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되지.
벌써 별이가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다 해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뭔가 문제 일으켰으면 답도 찾아야 되고요. 이게 삶의 교육이지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데 몰래 한 입 먹어야죠. 별이가 알아챌까요? 자, 안 쓰러지도록 잘 연구를 하겠죠. 오, 좋아요. 자, 어디다 버리긴요? 아니죠. 저 쓰레기통이 주변에 있나 한번 보셔야죠. 자, 다 먹고 나서 놀게요. 어, 그래요? 자, 저희들의 닭꼬치가 나온 거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닭꼬치는 아직 내고 있어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닭꼬치 나오면 다시 찍을게요. 매운맛이고 순한 맛 있어요. 순한 맛으로요. 네, 지금 이제 훈제 닭꼬치를 제가, 어우, 종이까지 있고, 이렇게 소스를 버무립니다. 좀 여기 좀 높아요. 볼 수 없어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비주얼은, 어우, 맛있으면 0칼로리. 자, 별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왔어요. 자, 한번 아빠가 먼저 시식을 해볼게요. 아, 그래요? 별이가 시식해봐. 이거 들고, 들고. 자, 맛을 한번 보세요. 자, 좀 제대로 앉아서 먹어보세요. 좀 흘리지 말고 또. 자, 별이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애들은 솔직하거든요. 맛있으면 좋겠네. 아저씨가 되게 양심적이고. 되게 좋아서. 자, 맛이 어떠신가요? 4,000원짜리 훈제 닭꼬치. 자,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정말? 진심? 100%? 이야. 네, 그럼 잘 먹고. 진짜 고기 맛이 팡 느껴져. 오, 불맛도 있나요? 이야. 맛있면서 달콤하네요. 이야, 오늘 먹방이, 먹방으로 영상을 시작을 하네요. 네, 왜냐면 여기를 저희가 라이딩 하는 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사연으로, 에피소드로 이렇게 또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편하네요. 이게 종이가 있으니까. 근데 맛있으면 왜 0칼로리지? 어, 이상하네. 기분이 업돼서 그런가? 자,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뭔가 종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별이가 먹방을 찍고 있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3,000원. 훈제 닭꼬치는 4,000원. 총 7,000원이었습니다. 어휴, 점심 값이네요. 근데 되게 길어요, 크고. 네.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빠이빠이. 두 번째 먹방이 돌아왔습니다. 먹다 보니까 별이가 너무 잘 먹어서 하나 더 시켰어요. 3,000원짜리 소떡. 네. 햄과 떡이 같이 있는 햄떡. 아, 소떡. 소세지 떡. 네, 한번. 별이 헬멧 신기하죠? 구토정주 했을 때 찍은 스티커 사진을 이렇게 기념이 되도록 이렇게 보이죠? 찍어서 붙였더니 좋네요. 자, 어, 먹고 있네요. 야, 뭐. 오우, 소세지는 뭐 그냥 먹어도 맛있죠 뭐. 그죠? 맛있어요? 별이의 프롬, 오리가 왜 저기 밑으로 돼 있냐? 어?
아이고 내가 해줄게. 아까 쓰러져서 그렇구만. 오리도 너무 아팠겠다. 응, 불쌍한 우리 오리. 네, 이제 이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맛인지 몰라요? 내가 뭐 여기가 희한한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덜컹덜컹 놀이. 자꾸 바닥에 있는 저 동그란 거를 밟고 가면서 피하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놀이감을 찾아요. 왜냐면 이 라이딩이 사실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달리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념에 빠지고 뭔가 하루를 돌아보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자전거 탈 때 많이 드는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놀아야 돼요. 자전거 타는 것도 놀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놀이감을 찾아서 끊임없이 놀면서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그래도 해가 뜨거운데 이렇게 구름이 가려져서 되게 그래도 좀 선선하고 시원하고 라이딩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다리는 동호대교네요. 동호대교. 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만 외워도 재밌는 놀잇감이기도 한데 별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 자, 양반다리 보여주세요. 양반다리. 그죠? 자, 이게 바로 별이의 전매 특허 양반다리. 우와, 아빠가 따라잡는다. 반포대교. 네, 별이가 여기 또 이 놀이터에서 또 놀고 싶다고 한 번만 이 뱀 같은 곳에 올라가. 여기 올라가 봐, 일로. 너무 높아? 이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놀이터래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우리가 달려서 어딘가로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얏! 얏! 아! 더 실패했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더워서 힘이 없나봐요. 더워서 힘이 없어요. 헬멧 주세요, 저. 안 돼, 던지지 말고. 네, 이렇게 별이는 마구마구 도구를 던집니다. 혼날려고. 이러면 이제 아빠한테 혼나는 거죠. 어우, 멋진 사진이 각이 나오겠는데요? 어? 4학년? 네. 빨리 와. 네, 이렇게 별이는 놀고 있어요. 역시 암벽 등반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건 역시 밤에 타는 게 좋겠어요. 그죠? 덥죠? 자, 저까지만 가세요. 하나만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헬멧 던져서 아빠가 별이 혼내러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헬멧을 던질 수가 있죠? 편하다고요? 엉덩이로 청소하기. 예. 자, 자, 구멍 뚫린 게 있네. 어우, 역시 햇빛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덥네요. 아, 더워라. 아이고, 여기는 이제 끓인 라면 먹는 곳. 네, 중간 휴식처죠. 어우, 4학년 언니도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엉덩이로. 어린이 놀이터. 와,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 짧고 굵은 게. 어우, 숨바꼭질 하기 딱 좋다. 여기 혼자 올라갈 수 있어, 암벽 등반. 자, 어떻게 하면 혼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과연 별이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야, 이거 피벽이야.
자, 여기를 어떻게 먼저 위에 꼭대기를 잡아야죠. 손으로 그죠? 그 다음에 다리를 올리세요. 그죠? 오, 그 좋아 좋아 좋아. 그런 식으로. 이야, 이거 암벽등반 시켜야 되겠네 이거. 이야, 이 요령을 알려주니까 바로 올라가네. 왜냐? 체력이 되고 근육이 무지방이거든요. 저희보다 더 재밌는 데 안 가요? 어디요? 저기 가볼래요? 자, 내려와봐요. 아우, 쪄죽겠다. 역시 자전거 타야 시원한데. 인라인 탈 때는 땀나고요. 자전거 탈 때는 시원해요. 네, 별이야, 재밌는 게 여기 뭐가 재밌어요? 여기 더 가파른데 내려오면. 아, 그래요? 자, 미끄럼틀 한번 타보세요. 야, 여기 무슨 숨바꼭질 하면, 아니야, 다방구 하면 재밌겠네요. 되게 널찍하고. 네, 친구들끼리 와서 다방구 하면 재밌겠어요. 옛날 아빠 어렸을 때 놀던 놀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놀았죠? 갑시다. 난 저 앉아서 쉴래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자, 여기는 여의도. 네, 다 여의도에서 두 갈래길이 있어요. 네, 오른쪽이 한강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또 이 샛길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밀림 같아. 무슨 악어가 나올 것 같은데. 악어 나오면 어떡하죠? 나는 새끼 악어, 그냥 어느 악어보다 새끼 악어가 나오면 좋겠어요. 왜요? 네, 새끼 악어 나오면 키운대요. 악어는 안 나와요. 일부러 상상 속에 빠지게 하려고 제가 악어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어우, 어서 밀림이에요, 밀림. 여의도에는 12,000원짜리 콩국수집이 있습니다. 네. 거긴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가고요. 자, 또 달려볼까요? 자, 안양천 합수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30km 달렸고요. 저기 건너편이 저희가 바로 하늘정원이라는 하늘공원? 하늘공원이에요. 원래 난지도. 즉, 쓰레기 버렸던 산인데 저렇게 공원으로 꾸몄어요. 자, 여긴 캠핑장도 바로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이 가봐야겠죠? 자, 자전거 타신 분들이 여기 안양천 합수부에서 많이 모여서 또 쉬기도 하고 출발도 합니다. 저기 무슨 연기가 있는데 뭘 태우네요. 여기 할아버지 엄청 많죠? 어르신분들이. 아니, 아까 음료수 셔서 괜찮은데요. 여기서 뭘 쉬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자전거로 동호회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 자, 경치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경치 좀 볼게요. 여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앞에 이제 한강을 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출발할게요. 자, 여기 목긴데요. 자, 이곳은 안양천입니다. 현재 시간은 네, 3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네, 할아버지네까지가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5km? 열심히. 아까 이제 같은 학년 2학년 남자애가 있었는데 별이와 경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이가 갑자기 힘이 났는지 바로바로 그냥 마구마구 달려줬어요. 지금도 지쳐있지 않죠? 별이는 경쟁을 해야 힘이 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의 한테 딱 기준 정해서 달리면은 힘든데 누군가 있으면 별이는 힘이 넘쳐요. 참 희한한 아이에게 경주를 시켜야 되는데. 아, 유라 언니랑 같이 달리면 너무 좋겠다, 그지? 유라 언니랑 열심히 지칠 때까지 달려보고 싶다, 그지? 아, 야, 안양청도. 그러게요, 유라 언니가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아, 거의 다 왔고요. 5km만 가면 돼요. 오, 광명대교 앞에 트랙이 있네요. 네, 별이는 경쟁 중이라 빨리 출발해야 되겠네요. 자, 오, 이런 데가 있었네요. 지금 타는 사람이 없네, 희한하게. 네, 거미줄도 쳐 있는 게 인기가 없나 봐요, 여기는. 역시 타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에너지가 도는 것 같습니다. 샤로스길. 얘네들 먹자골목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유튜브나 이런 데 소개된 데 많은 곳이에요. 자, 디저트. 어, 종류가 많죠? 오늘은 이런 푸딩 같은 거 먹을 거예요. 푸딩이에요. 오, 저 난 딸기가 맛있어 보인다. 딸기. 근데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요? 자,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우냐? 무거워요. 자, 별이야, 골라. 아까 그거 뭐였어요? 우와, 여기도 새로운 거 많네요. 야, 저게 뭐였지, 이름이? 여기 있다. 여기는 없었는데? 어, 저게 이름이 뭐였는지 보고 올게. 이름이 없었는데, 여기? 무슨 계란 덮인 약간 볼록한 거. 여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없으면 없는 거. 이게 단가 봐. 그러면 뭐? 야, 언니들이 먼저 왔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고르고. 아쉽네요. 바깥에 있는 게 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럴 수가. 네. 카페. 저거 너 먹었었는데 별로라 그랬어. 아닌데. 아니야, 별로라 그랬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가게 없어서 여기 여기 왔어요.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반지하로 돼 있네요. 자. 어, 모르겠네요. 뭐 먹을까? 먹고 갈 수 있죠. 네, 드시고 가시면 다리 먼저 확인하시고 3층은 3층에서 원하시면 돼요. 먹을까? 아, 3층으로 가볼까? 오. 자, 가볼게요. 오, 맛있는 거 맞네? 오케이. 오, 독특한 인테리어. 있는 그대로의 인테리어. 2층에 잘 있고 3층으로 가자. 3층에서 계산할 수 있어. 어, 어, 아닌데? 여긴 3층이 아닌데? 여기 2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3층, 여기 의자 있잖아. 근데 주문을 어디서 해? 일로와, 일로와, 내려오자. 이리와, 일로와. 어? 3층 카운터가 있나 보네? 카운터가 어딨어? 어우. 여기 있어봐요. 어디요? 들어가 보세요. 화장실 아니에요? 여기 의자. 아하. 그러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별이가 엄마랑 여기 샤로스길에 왔었는데요. 호랑이면 탄탄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짠! 여기 들어오면, 어? 이게 누구야? 어우, 별이가 오늘 맛집 탐방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별이가 맛을 보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맛있어. 아우, 맛있어요. 어, 이건 뭐죠? 고기. 고기? 한 맛 좀 보세요. 원래 섞어서 먹는 건데. 그냥 고기 그래, 맛이네요. 그래요? 계란은?
반숙된 거 먹었어요? 오, 반숙 됐어, 반숙. 탱글탱글. 이상해. 당신 좀 드셔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맛있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 완전 먹방 라이딩이네요, 완전히. 자, 여기는 양재천입니다. 인도를 따라서 양재역까지 온 다음에 내리막에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양재 쪽에서 양재천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운동한 사람 많네요. 현재 시간 9시고요. 여기는 철봉. 철봉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벌써 에너지를 많이 뺀 거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자전거를 또 운동하고 운동의 연속이네요. 자, 이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먹방이 좀 몇 번 있었는데요. 뭐 나름대로 보람찬 하루가 됐네요. 오늘도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고 내일 또 인라인 타러 가야 되겠어요. 어그레시브 탈까? 저리는 철봉에서 더 놀고 싶어 했는데 시가 마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철봉 놀면서 거의 한 30분 이상을 논 것 같아요. 계속 철봉 왔다 갔다 하고 더 놀고 싶다는 거냐 왔어요. 자, 제2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